선수 51살인데 또 경험이 풍부한 선수입니다. 김상주 선수도 어제 우승을 했다고 해서 이 이승진 선수를 그냥 야빠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동섭. 오케이, 내려가. 중간 전적 1대1. 양 선수 같이 일어서. 이제 장년부. 홍서 선수 같이 일어서. 장년부 선수는 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45살 이상인데요. 안타리! 안타리! 자, 김상주 선수가 주춤 한번 허리가 제껴졌습니다만은 네. 그 중심을 잘 잡고 난 이후에 대치기 그대로 밀어쳐서 상대 중심을 빼앗는 김상주 어제 장년부 우승자였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한판 하고 나면은 뭐 우리 씨름은 발끝부터 머리까지 이번에 사실 힘 버티기를 좀 했거든요. 네. 김상주 선수 머리가 띵할 겁니다. 순간적으로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그렇죠. 좀 미리 준비 맞았어요?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깥 기온이 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아, 이 장면에서 좀 감싸주면서 머리 쪽에 좀 두통이 있었던 것 같네요. 어제 인터뷰 내용을 새겨보자면은 사실 그 연습을 못하고 이번 대회는 출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까지는 울진 군청 공무원을 있으면서 틈틈이 주말을 이용해서 근무가 없는 날은 실험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 자영업에 종사하면서는 실험할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했던 김상주 선수인데 네. 자, 이번에 정말 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단 대치기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미 작년부에서 실험왕에 등극한 선수입니다. 아, 한경수 부회장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험만 잘하면은 또 모든 재능이 발달하고 오복이 온다 그랬는데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죠. 네. 또 내년 또 사업에 대한 구상을 또 해야 되겠죠. 자, 내년에는 대회가 많아집니다. 첫 대회가 설날 장사 실험 대회 정읍에서 시작해서 전국 조선 팔도를 돌면서 할 텐데 네. 일단 대회가 민속 대회가 한 5개 정도 더 추가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민속 선수들이 활동할 무대가 많아졌다. 또 어린 선수들의 꿈나무가 펼쳐질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진 내년 2019년도 실험판입니다. 네. 프로화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프로화에 대한 준비를 다시 왕년에 활성화됐던 프로화 준비를 하고자 내년에 민속 대회가 한 5개 정도 더 예. 추가되거든요. 네. 자, 일어서. 1대 0이 됐습니다. 자, 둘째 판. 나태식 밀어치기. 김상주. 김상주 선수의 강력한 배심이 네. 그대로 당겨 붙여서 배로 밀어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리는 김상주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작년부는 경상북도가 가져갑니다. 참가전적